자기 인식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네. 본산시 청소년 진로직업 박람회 이렇게 개최가 된 것을 축하드리고 160여 개의 부스에서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청소년 여러분들이 이러한 각 부스에서 자기의 진로와 적성에 대해서 한번 탐색도 해보고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건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그런 직업이죠. 그래서 이 사실 여부를 조사를 해서 재판에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 그래서 법관이 이 증거자료를 위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억울함을 막아주는 그런 직업이죠. 프린터는 누구나 공장에서 만들어서 나온 기계들이거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만 있으면 물건이 만들어지는데 그 디자인이 세상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교육을 받으실 때는 문제는 어떤 직업이 있는지 아이들이 모른다는 거죠. 저희 때처럼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조그만한 어떠한 알고 있는 직업들만 알고 이제 새롭게 생긴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같이 이제 이렇게 탐색해보고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현장에는 총책임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촬영에 대한 전반적인 구도, 또한 구성, 현장에 대한 연출 이런 걸 총괄적으로 하는데 물론 PD가 그렇다고 해서 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체험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아까 학생과 같이 했던 거는 심폐소생술이라고 환자가 심장이 멈췄을 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즉각적인 처치를 해줘야 환자 살릴 수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응급처치를 배워봤습니다. 대한민국 위기탈출 넘버원 소방관 화이팅! 저기 FBI 민간 조사도 하고 그냥 지문도 하고 그냥 여러 가지. 오늘 우리 논산 공설운동장 이곳에서 제3회 우리 논산 청소년 진로직업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 오늘 올해가 세 번째거든요. 세 번째인데 오늘 진로직업 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가장 큰 시작은 우리 논산의 청소년들하고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의견을 제안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시장님, 우리가 대도시나 큰 도시가 아니어서 오히려 교육 여건이나 진로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의견과 상담을 하고 싶은데 상담할 데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 학생 청소년들이 주었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부터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계속 우리 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들었던 이러한 소중한 생각들을 저희 논산시에서 3년 전부터 우리 청소년 진로직업 박람회를 우리 논산 교육청과 함께 또 우리 논산의 14개 중학교와 13개 고등학교와 함께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청년 실업 참 많죠.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청년들한테도 굉장히 큰 어려움인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그리고 2학년 때 문과를 갈 것일까, 이과를 갈 것일까. 그리고 대학에 가서는 그 성적에 맞게끔 또 과도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제 직장을 갖게 되는데 본인 적성과는 좀 무관한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대학에서 학부는 통합환경을 전공했는데 석박사는 행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 이제 저의 스스로에 대한 그 학교 다닐 때 진로에 대한 많은 고민과 상담과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그런 일들이었죠.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많은 우리 그 분들이 뭐 저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청년들의 그 실업도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이유가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들한테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100개에 가까운 직업군 전문가들,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공무원들, 그 다음에 군인 다양한 직종의 다양한 방송 PD, 그 다음에 연예기획사까지 다양한 직업군들 여러 개의 전문가를 모셔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상담도 하고 또 듣고 또 체험도 하는 이러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70여 개의 서울대학교를 포함해서 많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우리 청소년과 청소년들의 멘토가 되어서 직접 이 부스에서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직접 상담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청소년들한테 내가 무엇을 전공해야 되는지, 내 적성이 무엇이 맞는지, 그리고 다양한 이 우리 사회에 다변화된 다양한 직업이 무엇이 있는지 직접 보고 또 상담하고 체험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 목적의식을 갖고 그리고 이 진로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논산시는 우리 논산의 청소년들 건강하고 좋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여러분, 화이팅! 매년 이런 행사가 더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간의 협동하고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아마 잘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논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자기의 적성과 취미와 특기와 소질 그런 거에 맞는 그런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그런 체험을 해주는 데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3회 논산시 청소년 진로직업 박람회 논산시 대학교 화이팅! 화이팅!
전시 투다이트. 특성하고 다 보니까 저희 실습 위주로 하고 전문 과목을 더 열심히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셔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학교가 마이스터 고등학교로서부터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또 중학교 지금 진로로 고민하고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많은 성원 또 지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정지! 안녕하세요. 지금 한창 출출한 시간에 뭐 맛있게 먹고 계신데 혹시 지금 뭐 먹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네, 인절미인데요. 이게 그냥 인절미가 아니에요. 논산 특산물 딸기가 들어있어요. 그럼 맛이 어때요, 학생분들? 끝내주죠, 이걸. 아, 정말. 그러면 농업농촌의 가치 창조를 위해 일하는 지도공무원의 세계, 농촌 지도사 앞에, 부스 앞에 나와 있는데요. 확실하게 관계자분 만나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CEO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지도하는 농촌 지도사를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O입니다. X입니다. X. 스톱. 끝났어요.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정답은 O입니다. 저희 팀은 우선은 3학년 3명과 2학년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작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저희 팀에는 전공자가 2명 있고 처음에는 뭐 저희끼리 친목으로서 이렇게 재밌게 놀려고 했지만 하다 보니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졌고 그래서 좀 더 대회도 나가고 많은 공연을 해서 좀 더 보람을 느끼고 재밌는 저희끼리도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재밌는 동아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드론과 함께 꿈과 희망을 드론 조종사 부스 앞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 드론이라는 기계는 매니아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들에게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드론 지금 현재 촬영 중에도 카메라와 함께 드론이 저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네, 정말 멋있는 촬영이 될 것 같습니다. 머리 날아다닐 때 윙윙거린다는 소리 때문에 드론이라는 명칭을 지었고요. 원하는 대로 비행을 할 수 있는 무인 비행체를 드론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런 드론은 어디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나요? 드론 활용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곳에 다 쓸 수 있어요. 교통 상황이라든지 범죄 예방 또는 농업용, 공공시설. 저희 샘플 여자 고등학교는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해 드리는 그런 아주 좋은 곳이기 때문에 많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권고! 대권고! 예사일러!